600년 역사가 담긴 사천의 명소 사천읍성에서 펼쳐지는 이틀간의 특별한 축제 제2회 사천읍성축제에 동네TV가 다녀왔습니다. 사천읍성의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연등 행렬부터 시민들이 직접 준비한 다채로운 공연까지 600년 역사 안에서 시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축제 여러분도 같이 놀러가시죠. 평소에도 사천 시민들이 산책 장소로 많이 찾는 사천 읍성이 오늘따라 더욱 시끌시끌합니다. 세종 24년 조선시대 때 축조된 것으로 알려진 600년 역사의 사천 읍성. 오늘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축제가 펼쳐진다는데요.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사천 읍성의 600년의 역사를 지닌 조선시대의 중요한 읍성으로 정유재란 당시 조맹연합군과 외군인 간의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럼 이곳 사천읍성에서는 오늘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나요? 사천읍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사천읍성 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예체를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전통 혼례, 재헌과 무예무 공연, 토끼야 딸라라 가자라는 주제로 후전 창극 공연이 펼쳐지며 젊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댄서 공연 및 태권도 시범단 공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녁에는 소망등과 청사초롱의 불빛이 켜지고 연등을 들고 성각을 도는 달빛 성각 밝기 행사도 주민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연만들기, 활쏘기, 한복 체험 등 전통 체험 부스가 마련되며 읍성 주막과 푸드트랙에서 먹거리를 제공하고 미수다와 다문화 통합지원센터가 함께하는 홀리마켓도 운영되어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로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사천읍성축제의 캐릭터 읍성과 맹어리가 함께합니다. 청사초롱 및 각종 굿즈 그리고 등신대로 제작되어 곳곳에서 읍성이와 맹어리 캐릭터를 만날 수 있어 또 다른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꽃노릇의 붉은 물결, 우주를 향한 사천의 꿈으로 피어나다 이 축제 주제처럼 사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보여주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사천 읍성이 채워졌는데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 데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조금 긴장이 됐지만 그래도 잘해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합창단 무대에 이어 토끼야 달나라 가자 퓨전 창극이 펼쳐졌는데요. 전래동화 별주부전 설화의 배경이 된 곳이 바로 사천 비토라는 점이 잘 드러나도록 이번 공연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사천읍성은 몇백 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천시는 서포에 별주부전이 유명한 곳이 있는데 별주부전에 토끼가 용궁을 가서 거북이가 용궁을 토끼를 찾아 용왕님의 약을 찾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객들이 얻고자 해가지고 갔으면 하는 거는 어떤가요? 네. 이번 2회의 사천읍성축제에 저희 사천시는 수궁가로 유명한 사천시입니다. 수궁 사천시가 이 본고장인 사천시인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1차적으로 크고요. 이 사천읍성을 축제로 많은 분들이 시민분들이 우리의 전통 문화를 알고 소리와 춤을 알며 문화의식을 접연하고 많이 즐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별주부전과 수궁가 그리고 사천의 역사를 볼 수 있었던 퓨전 창극에 이어 이번에는 전통 무용 중 하나인 무예무 공연이 무대에 올랐는데요. 궁중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공연됐다는 무예무. 사천 읍성에서 보는 무예무도 참 아름답죠. 네, 저희는 전통 무용을 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읍성 축제에 맞춰서 전통 무용 공연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전통이라 하면 가끔 사람들이 좀 식상하다, 지루하다 약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참여를 했었고 또 올해 두 번째 참여를 하고 있는데 관객분들이 직접 눈앞에서 보시면서
우리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었구나. 우리 속에는 뭔가 흥이 스물스물 올라온다. 같이 춤추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재미 때문에 남들이 쉽게 하는 뭐 이렇게 감성적인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우리 전통을 지켜가면서 항상 우리 것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대를 벗어나 성곽길을 함께 걷기 전에 사천 읍성에서의 낭만을 더해주는 체험 부스 한복 체험도 만나볼까요? 네, 여기는 한복을 입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평소에 한복을 못 입으니까 한복을 입어보면 해서 우리 옷의 아름다움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체험입니다. 반응은 어때요? 반응은 엄청 좋았습니다. 뭐 아기들은 아기들대로, 그 다음에 어른은 어른들대로, 특히 이 한복을 빌려 입고 다도 체험을 하러 가셔가지고 엄청 인기가 좋았다고 전해주더라고요. 네. 한복 입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이 한복을 고른 이유는 뭐예요? 이뻐서? 고맙습니다. 세상에 처음 봐요. 감사합니다. 여기 한복 체험도 할 수 있고 아이가 좋아하는 핀도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한복에 이어 사천 읍성을 밝혀주는 또 다른 주인공 읍성이와 명월이. 네, 제가 이거 대상 받았어요. 뉴스에도 나오는데. 아, 공모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돼가지고 제가 현직에서 이제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제가 또 지역의 역사나 문화 이런 것도 관심이 많은데 축제를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캐릭터 공모전을 한다 하니까 관심이 많던 분야였어가지고 한번 응모를 해봤거든요. 또 이런 스토리 내용을 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냈는데 컨셉이랑 좀 잘 맞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막 한 것보다는 이걸 되게 활용해서 축제에 되게 예쁘게 여기저기 잘 꾸며주신 게 되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잘 해주신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여기 사천읍성이 사천에 이제 역사적으로도 좀 유명한 곳이라서 축제를 2회째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아들이랑 같이 축제를 좀 같이 즐겨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또 축제 체험거리가 좀 많아서 저희 둘째가 그런 거 같이 하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데려왔는데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잘 하고 있더라고요. 한복 체험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좀 잘 온 것 같고 재밌고 좋습니다. 되게 재밌는데 날씨만 더운 것만 빼면 다 좋은 축제 같아요. 오늘은 그 마지막 절차인 칠령으로 신랑이 신부댁으로 가서 혼인식을 거행하고 신부를 데려오는 의식입니다. 사천읍성축제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행사, 전통혼례 재현 행사였는데요. 잊혀져가는 우리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전통혼례식. 실제로 신랑 신부 한 쌍이 혼례를 올리며 하객들 또 이웃들로부터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60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아름답고 오래된 성 이곳 사천 읍성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지금부터 제2회 사천 읍성 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축제 개막 선언에 이어 사천 읍성 행사 추진 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박동식 사천시장도 인사말로 시민들을 반겼는데요. 이튿날까지 이어진 사천읍성축제 모두 즐겁고 건강하게 즐겼다는 후문입니다. 마을 행사에 빠질 수 없는 우리 소리, 풍물 놀이표의 신명나는 장단과 함께 터박기가 시작됐는데요. 성 안에 머물러 있는 지신을 달래면서 애군을 제거하고 복을 불러들이는 의식으로 이번 사천읍성축제를 찾은 시민들도 함께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대통령 이리에 사는데 산속에 행사 있어가지고 여기 왔다가 한복 체험했지요. 언니 예뻐요. 한복 체험했지요. 평소에도 자주 찾던 사천 읍성이지만 이렇게 등도 밝히고 한복까지 입으니 새삼 더 아름답게 보이죠? 행사 어땠어요? 예? 행사 어땠어요? 행사 좋지? 좋지 뭐. 지역 행사요. 뭐가 제일 좋았어요? 아직까지 공연이 다 안 끝났길래 아니, 음악이 좋지. 아무래도. 감사합니다. 어때요? 오늘 행사 참여하셨는데? 진짜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네. 너무 예뻐요. 아, 너무 너무 재밌어요. 풍물 놀이터의 신명나는 소리와 함께 사천 읍성 축제 첫날 밤이 무르익어 갑니다. 사천 시민분들이 사랑과 관심 속에 올해도 사천읍성 축제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천읍성 축제가 올해로 제2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소망등과 청사초롱이 성곽 주변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습니다. 많은 방문객들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진왜란의 역사를 지나 이제는 시민들의 휴식터로 자리매김한 사천읍성. 앞으로 매년 가을 사천읍성 축제에서 사천읍성의 역사와 가치를 만나볼 수 있길 바라며 1년 365일 아름다운 사천읍성에서 여러분도 여유로움 누려보세요.